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깻잎 논쟁이 있습니다. 어? 그냥 저랑 그리고 저의 남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. 아! 깻잎을 못 떼고 있는 거예요. 아. 이걸 떼주느냐 안 떼주느냐. 전 떼주지 않겠습니다. 안 떼줍니다. 제 시간을 거기에 쓰겠습니다. 이게 결론을 논쟁. 그냥 딱 정리했어. 깻잎 논쟁의 결론을 정리를 해줬다고? 한 방에 뇌과학으로. 어떻게? 이게 정말 이게 고도의 그 뇌에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. 그러니까 누군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몰입을 해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애인이나 아내에게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. 맞아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. 초당 거의 그 수천 번, 수만 번의 그런 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. 몰입을 하니까. 와, 젓가락질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. 그렇지.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런 걸 떠나서 깻잎에 두 개를 붙어 있는 거를 같이 떼는 거는 사실은 깻잎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. 그건 거의 운명이라고 봐야 돼. 그렇지, 운명이지. 이 깻잎이 또 운명인데. 그렇지. 깻잎이 얼마나 많겠어. 이 깻잎이 두 개가 붙을 확률은 전체 깻잎 숫자 2의 깻잎 숫자 n승을 해야 되거든. 그런 깻잎을 역사적으로 같이 이렇게 떼는 행동을 한다는 거는 너무 자극적인 거지. 어머, 나 진짜 어머. 운명 중에 운명인 거네. 아, 이거 아침에 나가도 되는 방송이야? 그리고 우리가 깻잎을 떼줬을 때 내가 집은 깻잎은 또 내가 먹어야 되잖아. 그렇지. 여기 하나 먹었어. 나도 이거를 먹는다. 거네? 아우, 이거는. 그 운명. 아우, 이거는. 그 운명이 어긋나는 어떤. 그렇지. 그 결과를 의미로 두자면. 근데 그 뒤로 패딩 논란, 손깍지 논란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. 패딩 논란? 패딩. 설명 좀 해줄래? 그러니까 내 절친이 롱패딩 지퍼가 안 올라가는 거야. 이 낑낑대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그 패딩 지퍼를 싹 올려주는 거지. 그거는 젓가락질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도의 몰입을 필요하진 않아. 정말? 그래, 나는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. 직접 하게 되면 오해를 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. 어떻게? 여자친구한테 먼저 하라고 그러는 거지. 그리고 도와주는 여자친구를 내가 도와주는 거야. 어머!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국에 했지만 나는 내 여자친구를 도와준 거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봉사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도움을 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. 오히려 점수를 더 따게 돼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좋다.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서로서로의 상대방의 뇌를 배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상황만 보지 말고 뇌를 보자.